것일까요? 중국의 옛 학자들과 유가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수신 사상을 주창했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마음을 조절하고 내면 세계를 조절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. 또한 우리가 어떤 좌절을 겪을 때 안정을 지키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냉정함과 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죠. 이는 수신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제 다 함께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죠.